예, 이제 녹음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존 테스입니다. 예. 오늘 이민자 나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우리 민족학교 단체에서 민족학교. 그건 민족학교 단체 아니고. 예예. 하지만 가만있어. 민족학교 단체에서 이민자 날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왜 민자의 날에 참석하셨나요? 캘리포니아 그린 법안을 강조하고 싶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린 법안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SB 160세 뒤어 예. 불법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바랍니다. 아, 그런 법안이군요. 네. 예, 예. 이는 가주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가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고등교육을 기관에 등록해서나 헌법 이민 자격이 없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예. 필요 행동 모든 학생들이 자격관계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So what she said was, her name is Tae Soon Chung. She comes from Los Angeles, and she's with the Korean Resource Center. The program of seniors called the Community Health Promoters. 근데 여기서 다슬 조금 끼칠까? 네. 아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And Miss Chung is supported. It came here because she supported the California Dream Act, which will allow undocumented students to go to college and receive state financial aid so they can go to college and get a job and fulfill their dreams. That's what she came here for. Great, thank you. Thank you.